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그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또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국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그 한 해를 지내고 이제 그 새해를 맞이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강의하는 주제가 이게 그 중국 얘기라든가 여태까지는 이제 뭐 공자, 맹자, 뭐 노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요번에는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앉아서 우리 이렇게 글을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삼봉 정도 전 어른에 내가 이렇게 글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이거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이게 그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땅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어디 우리 동네 얘기고 뭐 얘기고 조금 시간은 겪겠지만 우리는 한문을 하기 때문에 그 한문의 세계라는 게 항상 몸에 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니까 읽다가 눈물이 나오고 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학문은 앞으로 국학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 국학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학문의 풍토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역사라는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라는 게 과연 뭐냐? 물론 이 땅,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역사죠. 지금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역사고 모든 게 지금 역사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게 지금 1월 5일 지금 11시 몇 분에 이 지금 이 시점의 역사만 우리가 다 적으려고 해도 대한민국 역사만 다 일어나고 있는 일만 다 적으려도 적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기침하는 소리도 그럼 역사라고 적어야 할 거고 누가 하는 거 다 적으려면 말이야 이 시점에 그 역사를 적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이게 우리가 역사라는 게 모든 사실을 적는 건데 그 사실을 적는 건데 그 모든 사실이 역사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길거리 지나다 오줌을 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옛날에는 길거리 지나가다 이제 길거리에서 그 초원에서 오줌 누는 건 그건 숭이 아니에요. 그래도 비료도 되고 이제 그래서 길거리 지나다 오줌을 누면은 그것도 하나 역사죠. 도올 김용옥이 어디 저 이리 벌판에서 솜니 벌판에서 오줌을 넣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나 역사라고 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러면 내가 만약 갑자기 미쳤는지 내가 여기서 말해 그곳에 여기서 오줌을 잘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줌을 넣었는데 또 카메라맨이 그걸 또 마침 잡았어요. 구라를 내걸고 이렇게 오줌을 넣고 있는데 그 방영이 나가버렸어.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러면 대통령이 그걸 보시고 계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가 가지고 돌아가셨다. 에? 그러면 말이에요. 같은 오줌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실 자체는 돌이 오줌을 넣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이리 벌판에서 오줌을 넣든 여기서 넣든 오줌 넣는 건 그 오줌 넣는 건데 같은 오줌 넣는 거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까지 돌아가셨다라고 할 적에는 이게 뭐냐면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모든 역사라고 하는 건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기록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historian 사가라고 하는 거는 이 사실 자체를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을 적는다 그래서 그걸 사실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사실이라도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적는데
이 사실을 또 적을 때도 이 사실이라는 거를 많이 또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그걸 또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거를 또 적는데 역사 그 사과의 관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사관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interpretation. 하나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역사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그러니까 역사가의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해석을 거치지 않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19세기에 랑케라는 사람이 B.S. Eigentliche Wesen 모든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자 하는 실증주의 사관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역사를 기술할 수는 영원히 없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사건을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노트장에 적힌 사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인간의 주관이 개입 안 될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건. 그래서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사관,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가 있다.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그 한국신학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고려대학을 댕기다가 뜻이 있어서 내가 뭔가 그 깊은 학문을 해갔다 그러고서 생물학을 하다가 신학을 하겠다 그러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겠다 그러고 내가 그때 목사가 되려고 한국신학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마침 재미났게도 연세대학의 아주 사학의 대가이신 홍이섭 선생이 한국신학대학에 와서 국사 개론을 내 1학년 때 가르쳐 주셨다고. 그때 강의를 하시면서 뭐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칠 생각이 없다. 한국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는 거를 내가 가르치겠다 그러시더라고. 한국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냐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 역사는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nation state 국가를 단일해서 쓰는 역사는 모두가 20세기 겁니다. 19세기 말기부터 생겨나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역사를 갖다가 지금 와서 무슨 늦게 우리가 서양에 늦게 쓴 걸로 아는데 전 세계가 민족 국가의 민족사라고 하는 것은 20세기밖에 없어요. 20세기밖에는. 그런데 그래서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체를 우리가 단군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쓴다고 하는 것은 20세기부터나 가능해진 건데 조선 왕조가 끝나고. 그런데 그걸 제일 처음에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일본들이 그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사 편수회라는 그 조직에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이섭 선생님이 그때 강의를 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 편수관들이 조선사 편수관들이 그 이만희씨 류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개 그 조선사 편수에 들어갔는데 이완용인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쓴 역사가 어떻게 역사를 썼냐 하는 역사 기술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니들이. 홍인섭 선생님이 그때 국사개론에서 하신 얘기가 한 학기 동안 하신 말씀이 딱 머리에는 지금 내리에 박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쓸 때는 역사가로서 당연히 뭐가 있어요? 사관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관을 우리가 식민지 사관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일제 식민지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식민지 사관의 정체가 뭐냐? 첫째는 아주 단순한 거더라고.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대전제가 뭐냐면 한민족은 분열하기를 좋아한다. 항상 합칠 줄을 모르고 싸우는 것만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거예요. 싸우는 것만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분열하고 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과거부터 우리가 뭐 부족국가 시대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아 뭐 가야는 신라에게 이렇게 되고 뭐 하면서 고구려도 이렇게 병합이 되고 그러다가 삼국시대로 되다가 그 삼국을 또 이제 해서 신라가 되잖아요. 예? 통일신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로 오고 그래서 조선 왕조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역사는 분명히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의 역사죠. 예? 예. 과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힘을 합쳐가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하는 통합의 역사를 항상 이놈들은 싸우고 받고 음모하고 하면서 신라하고 백자하고 어떻게 싸우고 고구려하고 어떻게 싸우고 그런 서로 싸운다고 하는 관점만 가지고 역사를 썼다 거야. 그리고 조선 왕조에도 와도 맨 붕당, 예? 그 당파가 그냥 해가지고 당파끼리 싸운다 그러잖아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파라고 하는 것은 당파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종의 귀족 정치들이기 때문에 귀족 정치의 그 세력 간 사이에 이 밸런싱이 없으면 그 나라는 부패해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역사가 아니거든. 그거는 정권을 잡아서 올라가는 벼슬아치들 가운데에 얘들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탕평책이 왜? 에?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게 정조가 탕평책, 영정조 때 탕평책을 쓰잖아요. 탕평책을 쓴 후에 우리나라가 망해요. 오히려 세도 정치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세도 정치로 가고 그러면서 뭐냐면 안동 김씨라든가 풍양조 씨 이런 사람들이 세도 정치하면서 구한말로 가면서 완전히 경직된 나라가 돼버린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그 붕당의 역사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정권을 잡은 놈끼리는 싸워가지고 자꾸 도태되고 이 새끼 밀려나고 저 새끼 밀려나야. 어? 그래야 국민은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붕당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밑에서 서민 문화는 성장하는 겁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싸우기만 할 때 나쁜 역사다, 음모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들은 철저하게 한국 사람의 역사를 쓸 적에 한국 민족은 부절반하고 조금도 화합할 줄을 모르고 서로 만나면 음모만 하고 저놈을 어떻게 내가 죽일까 하는 것만 생각하는 민족이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식민지 사관을 어렵게 사람들이 몰라요. 맨날 식민지 사관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기는 한다는 거야. 둘째, 아주 간단한 거야. 홍익수 선생이 나한테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항상 4대를 한다 거야. 4대. 네? 그러니까 항상 사대주의에 빠져있다 거야. 자기들끼리는 못 살고 항상 큰 나라에 의존해서만 산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나라에 의존해서만 살기 때문에 사대를 하는 역사다 이게. 사대를 하는 민족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사대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뭐야? 너희들은 같이 속으로 싸울, 니들끼리는 서로 싸워서 못 사는 놈들이고, 밖으로는 항상 기대해 사는 새끼들이니까. 일본한테 기대 사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시대 때 역사를 그렇게 썼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국민족은 사대주의만을 일삼는 민족이다. 이런 것이 너무도 성공적으로 들어맞아가지고, 오늘까지도 우리나라는 미국 없이는 못 사는 걸로만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뭐냐면 4대, 모든 게 4대예요. 아, 미군이 들어왔다가, 아, 미군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나가는 거는 우리 역사에 지금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만, 나가지도 않을 놈이 나간다고 뻥만 치는데, 거기에 그 블러핑, 그 구라에 전 국민이 놀아나고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 왜 그런 블러핑에 그런 헛구라에 다 속아가지고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보수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에게 고사를 지내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 절대 안 나가요. 그 사람들은 이권이, 자기 이권이 걸려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나갈 때가 되면 정확하게 나갑니다. 그러고 신경 쓸 거 없어,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민족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주체적 사고가 없는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36년을 지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6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이 36년 동안 이런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 독립해서 살 수가 없는 민족인 것처럼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뀐 것이 이것이 문제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고 홍의섭 선생님이 그 당시 피를 토하시더라고. 그 당시 내 한 학기 동안에.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눈물 겪고 감격스럽게 들은 한 학기 강의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한국신학대학 가서 난 신학을 배운 것보다 그 홍의섭 선생 내 기억으로 그런 위대한 석학이 말이에요. 그 당시 구멍탄 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청빈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그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근원적으로 다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내 항상 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그 하나의 소감인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역사라는 게 뭐야? 우선 역사라는 게 시간이죠. 예? 시간이 흐르면은 시간이 흘러야 역사가 생기죠. 시간이 없다면 역사 있어요 없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만 해도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는 거는, 인간들이 만드는 시간이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한 방향으로만 가고, 되돌아갈 줄을 몰라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속 늙잖아요, 지금. 나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 나도 죽어요. 에? 그래서 맞죠, 그?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는데 그 시간이 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죠. 여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배가 간다. 시간이 간다 같죠. 말은 배가 간다. 시간이 간다 같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쓰는데 배는 배라는 게 분명히 여러분 있죠? 그 배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이동하죠? 근데 시간이 간다는 배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그 배가 있어서 배가 가는 것처럼 시간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의미에서 뭐냐면은 여기서 이 시간이 간다고 하는 거는 어떠한 변화를 인식하는 우리의 어떤 그 뭔가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모습을 닮아요. 인간의 생각의 모습을 닮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의 모습이 나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시간의 모습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죠. 직선으로 가는 게 있고, 내가 보기엔 시간이라는 게 이런 동그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직선하고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직선하고 동그라미밖에 없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직선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겨나요?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커서, 늙어서, 죽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반복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간다라는 직선적 시간의 모습이 생겨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밥 먹어야 되고 똥 싸야 되고 또 아침에 이런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반복되니까 그건 동그라미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이런 건 어떻게 해? 동그라미로 가죠. 예? 동그라미로 가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동그라미를 하고 직선을 합치면 이제 그 해결의 뭐 변증법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순환하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몸이라는 게 항상 순환해요. 그 순환하는 거는 그 순환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 몸의 중용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다 절판이 됐는데 이 옛날에 제가 그 도끼악설이라는 그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1990년에 이 책을 써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책 때문에 고독을 치렀는지 몰라요. 이 책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내가 학교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그런데 이 책에 내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역사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약용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실학자. 반개 유형은 실학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호 이 그러면 실학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러면은 조선 왕조에 조선 시대에 실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실학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를 들면 실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동학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동학이라는 걸 내걸고 동학에 헌신해 가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위해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분명히 말기에 동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동학이 있었던 것처럼 조선 왕조의 실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은 분명히 있었던 조선 왕조에 있었던 운동인데 조선 말기에 있었던 운동인데 실학이라는 게 동학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실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뭐 반계부터 뭐 성호부터 해가지고 정자산으로 해서 무슨 최한기까지 해가지고 뭐 이재마까지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실학자들의 운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생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실학이라고 하는 말은 1930년대 최남선 씨, 문일평 씨 이런 사람들이 조선 역사를 볼 적에 조선 그 임난 이후에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는 어떤 학풍이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있었죠. 학풍이 있었다 하는 말하고 그들이 실학운동을 했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동학운동을 했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조선왕조의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를 알고 배운다 그래요 우리가 애들이.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뭐냐면 조선 역사에는 실학운동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뭐냐면은 실사 임진왜란 이후에 지식인들이 어떤 반성이 일어나면서 실사 보다 실용적인 인민의 이용 후생을 중시하는 어떠한 관심을 가진 훌륭한 지식인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후대의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들을 어떻게 역사학적으로 기술할 것이냐 알겠어요? 역사 기술의 방법상 생겨난 20세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실학자 그러니까 20세기에 이 실학이라는 게 문제가 됐겠냐 하면은 실학이라는 거를 말해야 뭐냐 우리 민족이 조선 왕조의 주자학 중심의 성리학에서 깨어나서 근대를 맞이한다고요. 근대를 알겠어요? 근대를 맞이하는 이런 훌륭한 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학을 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20세기의 실학을 말했던 학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근대라는 게 필요한데 이 근대에 해당되는 우리의 흐름이 있었다. 하려면은
실학이라는 걸 끄집어내야 되고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관련되면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들이 말하는 근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본주의라는 거랑 결부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맹화가 있었다.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자본주의를 안에서 그래서 자본주의 맹화론이니 이런 말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1960년대 예를 들면 70년대 그 뭐 천관우 선생이라든가 한우근 선생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다름대로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 문제는 왜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꼭 근대를 찾아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로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얘기를 할 적에 반드시 근대를 얘기해야 되고 이 근대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역사의 근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대라고 하는 문제가 자 보세요. 아까 이 역사를 내가 오늘 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다고 볼 적에 여기가 지금 근대라고 보세요. 그렇죠? 근대가 여기일 수는 없죠. 여긴 뭐가 되겠어요? 고대가 되겠죠. 고대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중세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로 이렇게 역사가 간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고대, 중세, 근대라는 말을 역사에서 꼭 써야 되느냐 그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개념 속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한의가 들어가 있는데 고대, 중세, 근세로 올수록 역사는 유치한 데서 좋은 데로 갔다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고대 가서 살고 싶어요? 근세 가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대로 가면 뭐냐면 원시사회라고 그래 이거를. 그런데 과연 그런 얘기가 정당하냐 이거야. 자, 내 인생을 보세요.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게 되면 60대 지금 내가 50대라 그러면 50대가 지금 근대 아니에요. 그럼 뭐 고대가 20대 정도 뭐 10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내가 10대에 20대 내가 유치했습니까? 아 물론 어리긴 했다 그래도 그것이 가치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적에 거기가 나빴다고만 내 생각할 의미가 없다 그거야. 그죠? 내 중세가 나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역사를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암암리에 여기에 가치관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서양 사람들은 근대에서 자기들이 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양식 근대가 없는 너희들은 다 유치한 놈들이다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20세기 학자들이 우리 역사에서 피눈물 나게 근대를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고대, 중세, 근대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게 내 미칠 놈이지 이런 얘기가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화가 나는데 어느 누구도 역사학자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피눈물 났네. 내 이 책 썼다가 얼마나 욕을 먹고, 에? 내 항상 김용옥 죽일 놈이라고 말이야. 에? 내 제자 새끼들도 이 책을 갖다 인용을 못해 다 써. 내 이게 한 5만 부가 우리나라 한 5만 부가 나간 책인데 이 책에 뭐냐면은 이 전부 그 당시만 이 책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한 모든 역사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면서도 레퍼런스에다 한 줄을 안 써, 이 새끼들. 이렇게 비겁한 거야. 우리나라 역사학이라는 건데, 이제는 새 시대가 왔어요. 에? 다 무너진다고, 지금. 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자, 보세요. 이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냐면은, 그, 칼 마크스가 근세로 오면서 뭐냐면, 칼 마크스가 역사를 발전 단계로 이렇게, 해서 5단계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원시공산제, 그 다음에 뭐죠? 노예제, 그 다음에 뭐죠?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시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이거는 픽션이에요. 픽션. 자기들도 픽션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공산사회라는 건 왔어요? 안 왔어요? 이건 안 온 거죠. 미래에 도래할 거죠. 공산사회 도래할 거죠. 그러면 여기 원시공산사회랑 공산사회 빼놓고 본다면 뭐가 남아요?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가 남죠? 그러면 이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가 뭐예요? 이게 바로 고대가 되고 이게 중세가 되고 이게 근세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세가 되려면 반드시 자본제가 있어야 되고 중세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봉건제가 있어야 되고 고대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노예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라시대에는 무슨 노예가 어디가 있었다. 에? 그렇게 하고 근로제가 하면 뭐냐면 지방 전부 이렇게 분권에 대해서 봉건 영주들이 있었다. 장보고도 있고 장보고는 하여튼 있었다. 그러다가 에, 근세로 그러면 이거 이런 도식을 가지고 한국 역사를 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세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크시스트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암암리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이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봉건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봉건제라는 거는 조폭. 봉건제라는 건 조폭이에요. 조폭. 조폭이라는 건 뭐냐면 구역을 떼주잖아요. 야, 연마, 넌 어느 구역 맡아? 넌 어느 구역 맡은데 조폭들의 세계는 뭐냐면은 반드시 그 지역에 칼을 준다고. 그 지역을 맡은 놈들은 지가 칼집으로 지가 다 해놓은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군사, 경제가 완전히 독립되는 어떤 단위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분봉이라고 그래, 그거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놈들하고 오야붕, 꼬붕 관계가 성립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본 말로 오야붕, 오야꼬라는 거 아시잖아요. 오야붕하고 꼬붕이, 그러니까 봉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중앙에 천자 같은 게 하나 있고 왕이나 천자 같은 게 있고 얘들이 띄워준단 말이에요 땅을. 에? 그러면 얘들이 이게 하나의 나라들이에요. 아주 독립된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여기에 완전히 영주들이 왕처럼 살아요. 근데 여기는 얘들 가운데 서로 여기에다 충성하게끔만 얘들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독특한 체제예요. 이런 독특한 체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근대를 얘기하려면 근대 이전에 반드시 중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느냐 이거야. 중세 봉건제가 있냐.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조선 봉건 윤리에 젖어서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조선 봉건 사회. 웃기는 얘기야. 조선이 어떻게 봉건 사회예요. 봉건 사회면은 이도령이 하고 춘향이가 아, 춘향이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질 않아요. 왜냐면 변사또 거기서 칼질해버린 이 새끼. 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도령이가 반드시 변사또를 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시험을 봐서 중앙에 가서 관리가 돼서 그 변사또를 벌할 수 있는 마패를 얻어와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중앙 관료 체제란 말이에요. 이건 봉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봉건이라는 건 남원에서 칼질이끼리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변사또, 야, 이 새끼, 왜 내 핵시 가지고 니가 지랄하냐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결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건제라면은. 이해가 가시죠? 네. 세상에 이런 봉건제도가 인류 사상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주나라. 주나라 천자의 하와 제후, 노나라니 뭐 이런 제나라니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봉건제후국들을 주나라 천자가 컨트롤한, 그래서 순행을 하고,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둘째는 뭐냐? 서양의 중세 봉건이 있었다고. 서양 중세 봉건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에도 막부가 있었다고. 그 외에는 봉건이라는 거 없습니다. 인류 사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마야 문명도 없고, 잉카 문명도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근대, 일본들이 서양 문물을 들여왔잖아요. 서양 문물을 들여와가지고 명치유신을 하고 왔으니까 명치유신을 오히려 중앙집권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동경대학 맨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경대학을 생겼지만 하여튼 그 동경대학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일본들이 만든 영치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만든 근대 이전에 걔들은 뭐가 돼요? 에도 막부라는 게 뭐가요? 봉건 제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서양 역사 패턴에 기믹히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명치 유신을 하고 우리나라를 먹잖아요. 에? 그 정한론을 한 무슨 저 사이고 닭가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와서 그래서 그 한국을 먹고 보니까 한국은 조선 왕조라는 건 자기들이 명치 유신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이미 조선 왕조에 돼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 얘들이 역사를 쓰면서 자기들이 개혁한 일본 식민지부터가 니들의 근대고 그 이전엔 봉건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봉건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데 한국은 봉건이라는 나라가 봉건 제도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맞지도 않을 뿐더러 도대체 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좁은 틀 속에서 봐야 되느냐 이거야. 일본에는 유자라고 하는 게 대개 사무라이들이에요. 에도 막부에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라든가 초인, 대개 상인이에요 상인. 초인들이라고 이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초인들이 전부 이게 저 에도에는 유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그 뭐냐면 코가쿠라고 해서 저 오기우소라이라는 사람이 이 코가쿠라는 걸 통해서 뭐냐면 일본의 근대적인 그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이게 철저하게 반주자학적인 학문이에요. 주자학을 완전히 때려 없는 학문이거든요. 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일본의 국학으로 발전을 하고 여기서 뭐 미토가쿠니 미토가쿠니 뭐 이런 학문이 나오면서 이것이 명치 유신의 이게 그 뼈다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르쳐서 지트가쿠라고 그래서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명치 유신을 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씌워가지고 신학이라는 개똥 같은 이름을 한국 역사에 쓰고 정약용은 신학자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비판할 때지만 이거는 뭐냐면 일본 식민지 사관의 아주 전통적인 오류입니다 이거는. 일본 식민지 사관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킨 아주 중요한 오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실학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자본주의 맹활론과 관련이 돼야 되고 둘째 뭐 해야 돼요? 철저히 이 사람들은 주자학자야 돼요? 반주자학자야 돼요? 당연히 반주자학자라고 배웠죠. 근데 실학자 중에서 반주자학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정통 주자학자입니다. 저 정약용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주자의 학설을 부분적으로 부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주자학의 틀 속에서 논어를 다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틀이 맞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맞는 틀이 아니고 자 그러면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만 나보고 그러면 그럼 주자학이 그러면 근대란 말이요? 그리고 나한테 묻는다고? 왜 주자학이 근대 학문이 못 돼요? 에?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문제지. 에? 그거를 그리고 왜 우리가 주자학이 근대라고 근대의 자격이 있느냐를 묻기 전에 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지금 너무도 뭐냐면은 근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전부 뭐냐면 자비가 맺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20세기를 통해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근대의 모델을 빨리 만들어 가느냐 하는 데에 우리는 20세기를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양 학문들을 우리가 죽도록 공부했고 나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이런 모든 학문을 우리가
죽도록 공부하고 과학도, 그러니까 서양의 뭐예요? 서양의 종교, 과학, 제도, 민주제도, 예술, 모든 걸 다 20세기를 통해서 들여온 건 뭐냐면 빨리 근대적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근대라고 하는 것은 근대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어떠한 인간이 참으로 근대적인 인간인가를 말해야 됩니다. 에? 서양놈같이 되는 게 근대적 인간입니까? 에? 내가 에? 무엇이 근대적 인간이냐고 하는 인간에 대한 아무런 탐구가 없이 역사학자들은 그저 무슨 자본주의 맹아 하다 보니까 무슨 저기랑 뭐 보부상까지 들쳐가지고 뭐 하고 어? 뭐 개성상인이었다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역사를 나는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동시에 우리 역사는 뭐냐면은 너무도 그러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틀이 역사 밖에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역사 자체 내에서 그 역사가 추구했던 목표를 제각기 다른 가치와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 봐야지 하나의 역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대한 역사가 됐다든가 이 역사는 반드시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눠져야 된다든가 이따우 썩어빠진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봐야 되고 그것은 뭐냐? 우리 민족이 근원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크로체라는 사람이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가도 고조선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개화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더 콘템포러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역사를 볼 적에 세계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컴플렉스에 젖어서 바라보지 말고 모든 역사를 오늘 우리 현대에서 유익한 것이 있으면 우리와 동시대 역사로 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대적인 가치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고대다 중세다 중세 사회는 전부가 이게 기독교 사회처럼 종교적인 사회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다 깊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근대를 갖다가 서양적인 근대를 얘기하지 않아도 서양 역사의 근대라 근대사가 성취한 거의 모든 것을 단시간에 성취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나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을 가봐도 영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반 이상이 노무현 대통령을 뽑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잘 못 뽑아보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상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고 그런 역사를 위해서 민주제도가 지금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20세기를 통해서 어떠한 보편, 그러니까 근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추구했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됐든 과학이 됐든 모든 면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온 이 노력은 가상한 겁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 와서는 이제 근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근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바른 이상대로 바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간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돈이 있는 것처럼 돼도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라는 것이
결코 역사의 후퇴가 아니라 근원적인 어떤 파라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정말 세계사에서 어느 민족에도 부럽지 않은 우리의 도덕적인 이상을 구현하는 민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준 조상들의 우리 조상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해왔냐. 여태까지는 우리 조상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의 무슨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쓴 글을 직접 여러분들과 읽어가면서 이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문화방송에서도 희망 한국이라는 기신을 내걸었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뭔가 2004년에는 뭔가 정말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을 깊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가면서 우리에게 보다 우리가 자비감을 떨치고 세계로 웅비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들의 훌륭한 생각들을 전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